이거 뭐야? 해주세요. 세상에 이거 뭐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트리플로 나온 거 아니겠지? 아, 다시. 아, 미안. 왜 이렇게 못해? 다시. 진짜 다시. 네, 구독자 1만 명을 축하합니다. 그냥 앞에 설쌤이 그랬지.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축하. 왜 이렇게 안 맞아? 하나, 둘, 셋, 넷. 축하합니다. 정작 난 별로 안 축하한 것 같아. 구독자 1만 명을 축하합니다. 이거 안 꺼져. 우와, 코로 껐어. 설신 초로 꺼졌어. 코로 껐어. 야. 사실 이게 축하할 일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다른 분들은 뭐 1만 명이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좀 기다려봐요. 축하 메시지 해야 돼요. 네. 뭐 축하할 일인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힘겹게 지금 몇 명이지? 만 명을 넘어서 오! 12,089명 오늘 달성했어요. 지금 케이크 되게 작잖아요. 만 명일 때 작은 거, 10만 명일 때 큰 거. 네, 100만 명은 될까요? 100만 명은 되면 진짜 이따만한 거 할 거예요. 네, 뭐 사실 1만 명일 때 이런 거 하시는 유튜버분 계신가? 아닙니다. 그죠, 있죠. 많아요? 있어? 있죠, 많아요. 진짜? 네. 별로 안 부끄러워해도 되는 거지? 그럼요. 케이크 너무 축하 메시지 한번 더 하시죠. 네? 아, 전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아, 그랬던 거예요. 선생님이 1만 명을 찍으신 것처럼 앞으로도 1만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너무 1만 하는데. 사람쟁이 화이팅! 네, 소개도 안 하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여기 제 오른팔. 네, 우리 설채연의 오른팔이자 그림자를 맡고 있는 치프 트레이너. 네. 다시 1만 하시라고 하죠. 김성진 트레이너. 여기 왼팔. 왼팔. 우리 병원의 왼팔, 저의 왼팔, 우리 병원의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는 박설아 실장님. 네. 세상과 동료입니다. 아직 12,000명이지만 사실 다른 일들이 좀 많아서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조금은 아직은 좀 힘을 못 쏟는 경향이 조금은 있습니다. 좀 늦어져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10만 명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 진짜 못하는데 제가 책이 나왔습니다. 네. 책이 나왔는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제 가장 먼저 느낀 건 이게 행동 관련 책인데 우선 제가 좀 되게 묻는 거 못하는데 어색하게 나왔고요. 이것 때문에 여기도 세상이가 있는데 되게 스트레스 시그널을 보여요. 제가 안고 있습니다. 얘가 세상이가 카메라를 좀 무서워해요. 카메라가 가까이 오면 귀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고 되게 이렇게 불쌍한 표정, 스트레스 시그널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책은 그게 어렵지는 않고요. 제가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강아지를 키우면서 아셨으면 좋겠는 것들, 그리고 인터넷이나 TV에서 좀 잘못 나온 내용들을 좀 제대로 된 내용으로 알려드리고자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뭐 읽어보신 분들은 그렇게 좋다고 칭찬을 해주시는데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읽어보셔도.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그게 있더라고요. 그 꼭 들어가 봐요. 인터넷 서점에 내 책 몇이지? 이러는 거 1위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1만 명 했잖아요. 1만 명 그 축하 촬영을 했으니까 저도 이제 지금 열심히 댓글 달아주시고 봐주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에 응원 메시지와 그리고 이메일 적어주시면 그 분들 중에 다섯 분을 추첨해서 저도 또 여쭤볼 거예요. 사인 해서 드릴지 사인 없는 게 좋으신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사인 별로 원하지 않는데.
네, 그러면 사인 한 책을 다섯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얘기한 것들 중에 몇 분 이제 해외에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께 제가 사인한 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12,000명이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정보 드리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 하면서 저는 이렇게 구독자나 이런 거를 신경 안 쓰기로 했는데 그래도 올해 지금 6월이죠. 올해 안에 한 7만 명 정도 됐으면 좋겠는데 힘들 것 같기도 하고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우선은 제가 좋은 정보 잘 드리고 재밌게 찍으면 많이 당연히 저절로 다 봐주실 테니까 우선 제가 가장 열심히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책 갖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남겨주세요. 네, 안녕. 안녕. 세상에 안녕.